업무 효율화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신문 칼럼을 쓰고 싶어. 나에게 도움 줄수 있겠니? 라고 얘를 한번 가운데 있는 내용을 바꿔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아, 여기 있는 프롬프트 주세요. 복사해서 여러분들 그 챗GPT 4, 5, 네, 거기에 가셔서 요거를 캡처해가지고요. 챗GPT 4.0이나 챗GPT 4, 5에다가 캡처해서 넣으세요. 그럼 텍스트로 바뀝니다. 자, 지금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네, 요거를 캡처하세요. 네. 근데 프롬프트 플라톤처럼 대화 이거는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GPT야, 나는 뭐뭐뭐 하고 싶은데, 신문 칼럼을 쓰고 싶어.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니? 라는 것만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GPT-4나 GPT-4 업무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텍스트를 딱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변환된 텍스트에다가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하시고, 안에 있는 내용만 쓰면 돼요. 나는 뭐 로봇과 뭐 무슨 공학에 대해서 예, 칼럼을 쓰고 싶어.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니? 이게 무슨 프롬프트 기법이냐면, 플라톤처럼 대화하는 프롬프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드신 분은 줌 채팅창에다가 한번 붙여넣게 해주세요. 연습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보면, 프롬프트 주세요. 막 그러는데, 프롬프트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캡처해가지고 챗GPT에다가 집어넣어서, 네, 글자로 바꿔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러 갔는데도, 네, 앞에 정말 좋은 PPT가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오, 잘하셨네요. 네.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챗GPT에다가 집어넣어. 챗GPT에다가 플러스 누르고 거기에 있는 이제 이미지 모양 눌러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죠? 이인숙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얘를 캡처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던, 네, 스마트폰으로 하시던, 아니면 노트북으로 하시던, GPT야부터 있겠니까지 이렇게 타이핑 치지 마시고, 얘를 캡처해서 챗GPT 4.0이나 챗GPT 5에다가 넣으시면 텍스트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로 바꿔져 있어요. 이인숙님 올려놓은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셔서 챗GPT로 가세요. 챗GPT 복사하셔서 챗GPT로 가십니다. 챗GPT로 하셔서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기를 한번 해봅니다. 챗GPT 4.5를 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챗GPT 5에다가 글씨 크게 잘 보이시죠? 네. GPT야, 나는 기업이나 기관 대상으로 챗GPT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신문 칼럼을 쓰고 싶어. 네, 대화식으로 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대화처럼 대화식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니? 라고 해서 오른쪽에 화살표를 딱 눌렀더니 얘가 물론이죠. 그리고 답이 나옵니다. 물론이죠. 답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예시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시. 네. 기업과 기관의 혁신, 생성형 AI와 GPT의 활용. 우리 오늘날 우리는 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이런 거고 업무 효율화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문서 작업의 자동화, 고객 지원의 자동화,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요즘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가장 많이 강의 요청이 오는 게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생산성 본부에서 강의 요청 온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내일 여기 최영 교수님하고 김재현 교수님하고 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의 요청 사항도 바로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결론 나왔어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위에 이 칼럼을 쓸수 있는 웬만한 내용을 얘가 찾아준 거예요. 여기다가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자료를 추가하면 더 풍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네. 그냥 나는 질문만 했는데 내가 칼럼을,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결론까지 내준다는 얘기죠. 얘를 복사해서 우리 채팅창에다 한번 넣어봐 주세요. 나온 내용들을. 자. 네, 넣어봐 주세요. 네.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복사가 다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만 복사를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줌 채팅창에 한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올려봐 주세요. 자, 저 올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자, 우리 누가 잘하셨냐면, 오, 김영균님. 오, 좋아요. 그다음에 주영도님도 좋아요. 네, 서론. 오, 여기 서론도 나와. 서론 본론 결론 다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본문 예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챗GPT4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냥 내가 주제만 집어넣고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만 했는데도 이제 칼럼에 한 80%는 써준다는 얘기죠. 80%는 80% 써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네. 내가 잘쓴 신문 칼럼 URL을 올려줄게. 이에 대해 쓰면 예라고 답해 줄수 있겠니? 요것도 한번 캡처해가지고 글자로 바꿔서 줌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내가 잘쓴 신문 칼럼 URL을 올려줄게. 이에 대해 쓰면 예라고 답해 주겠니? 한번 해보시는 거야. 자, 캡처하셨죠? 네. 그러면 먼저 신문 칼럼을 하나 가서 찾아오셔야 되겠죠? 아, 잘쓴 신문 칼럼. 네. 가면 요즘에 얘가 이렇게 URL만 집어넣어 읽어줘요. 아, 가서 신문 칼럼 잘쓴걸 하나 복사해갖고 옵니다. 네. 복사해갖고 오셔서 챗GPT로 가세요. 네. 가셔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내가 잘 쓴, 내가 잘쓴 칼럼 하나 올려줄게. 잘쓴 칼럼 하나 올려줄게. 보고, 참고해서 보고 내가 잘쓴 칼럼 하나 올려줄게. 보고 참고해서 내가 쓰는 칼럼에 도움이 되도록 해줘. 그냥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대화. 나한테 비서가 한명 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 옆에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온 인턴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쓴 칼럼 하나 올려줄 테니까 참고해서 내가 칼럼 쓸때좀 도움이 되도록 해줘라고 비서한테 얘기하 전화 해보는 거예요. 눌러봅니다. 누르면요. GPT-4가요. 가서 이제 얘를 읽어가지고 순식간에 읽어가지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에다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쓴 칼럼도 하나 여기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가 이제 토론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네. 내가 칼럼을 쓰는데 그냥 챗GPT한테만 뭐 한번 물어본 다음에 칼럼을 쓰면 좀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챗GPT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시켜보는 거 토론. 자, 요것도 한번 캡처해서 토론 실습은 빼고요. 맨 밑에 기업과 기관에부터 밑에 상호작용과 반응까지 요걸로 캡처하신 다음에요. 얘를 또 GPT 4.0이나 GPT-4o에다 집어넣고 텍스트로 바꾸세요. 텍스트로 바꾸시고 여기에 있는 토론 주제도
여러분 칼럼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주시고, 밑에 토론의 캐릭터도 저는 직원과 기업 CEO와 생성형 AI 전문가인데, 여러분들은 바꾸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아까처럼 뭐, 인공지능과 뭐, 로봇의 미래다, 그러면, 여기다 로봇공학자, 1번 로봇공학자, 2번 뭐, 기업의 CEO, 3번 뭐 로봇공학 교수, 뭐 이렇게 토론 캐릭터를 바꾸면, 이 챗GPT 안에 있는 이 캐릭터가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세 명이서 번갈아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보면요, 토론 규칙, 존중과 경청, 명확하고 간결한 의사소통, 주제 유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 기반의 논의, 상호 적응과 반응. 이게 토론의 규칙이에요. 토론 캐릭터는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돼요. 토론의 주제도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캡처해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네. 김재현님 한번 해보실까요? 요거.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누가 하셨냐면, 우리 이인숙님이 잘해주셨네. 오, 우리 이인숙님이 편집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요, 아주 수업도 열심히 잘 듣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서. 여러분들이 맞는 거로 가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네.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 막 국회에서 어디 뭐 방송국에서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몇 시간씩 토론하잖아요.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챗GPT는 얼마나 똑똑한지 세 명의 캐릭터가 번갈아 가면서 세 번씩 발언해라, 결론이 도출 때까지 토론해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순식간에. 직원, 기업 CEO, 전문가, 직원, 기업 CEO, 전문가, 직원, 기업 CEO, 결론. 어때요? 대박이다 하시는 분 채팅창에 7번 적어주세요. 대박이다. 7번. 얘가 토론도 하네. 7번. 그렇죠. 7번. 그래서 1번에 있는 소프트뱅크의 그 회장님이죠. 네. 그 회장님은 손정희 회장님은요, 이렇게 토론을 시킨대요. 챗GPT한테 토론 시켜가지고 이제 특허를 한 달에 몇 건씩 낸다고 합니다. 네. 특허 전문가, 그다음에 기업의 CEO, 과학자라도 토론을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기다가 네. 토론했더니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다. 결론만 한번 복사해서 올려볼까요? 결론만 복사해서 가서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냈어요. 결론만 한번 복사해서 올려볼까요? 네. 토론도 시키고 잘쓴 칼럼도 보여주고 등등등 한 다음에 이제 잘 정리해서 칼럼을 써줘. 그럼 얘가 써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올려봐 주세요. 결론만 나온 거, 결론만 나. 오, 윤성환님. 그쵸. 명확해졌습니다. 그죠. 결론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네, 기업과 기관들이 AI의 장점을, 네,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네, 직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강의를 가는 거예요. 아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챗GPT를 한번 사용하라고 했나 봐요. 직원들이 아마 결제를 한것 같아요. 네. 결제를 하는데 사용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한번 설문을 해봤어요.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데이터 분석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 뭐, 그다음에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내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됐단 말이에요. 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가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 네. 마무리할 때는 이번에는 후카 70 프롬프트 기법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했던 플라톤의 기법으로 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 방법을 했고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후카츠. 네. 후카츠 다카유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본식으로 프롬프트 기법 만들었는데 지침을 넣고 제약 조건을 넣고 입력문을 넣고 출력문을 넣으면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캡처해서 해보세요. 네. 당신은 신문 칼럼니스트입니다. 아래의 제약 조건과 입력문을 기반으로 최상의 결과를 출력하세요. 네. 제약 조건, 신문 칼럼을 인터넷 등에서 최신 정보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써주세요. 입력문, 기업과 기관의 생성형 AI 활용, 업무 효율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출력문, 신문 칼럼 2000자. 캡처하셨나요? 네, 캡처하셔서 우리 또 이인숙님이나 김재현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맨 마지막에 후카츠식 프롬프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가서 또그 입력문을 넣고 명령을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제약 조건에다 뭐라고 했냐면 최신 자료를 찾아라. 네. 이 칼럼이라는 걸 썼는데 뭐 옛날 자료 가지고 집어넣으면 칼럼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죠. 네. 자, 올리셨나요? 우리 이인숙님이나 김재현님,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누가 올리셨냐면, 오, 주영도님이 올리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얘를 복사하세요, 복사. 복사하셔서, 챗GPT로 가세요. 챗GPT로. 가셔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한 30분 만에 칼럼 한 편이 딱 써져 나옵니다. 네. 공유됐죠?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당신은 신문 칼럼니스트입니다. 아래의 제약 조건과 입력문을 기반으로 최상의 결과를 출력하세요. 네, 제약 조건, 신문 칼럼을 인터넷 등에서 최신 정보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써주세요. 입력문. 네. 자. 여러분, 이해가 처음엔 잘안 돼요. 명령, 지침은 뭐고, 네, 지침은 그거예요. 네, 페르소나를 지정해 주는 게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약 조건. 그냥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인터넷에서 최신 정보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써줘. 이게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은 뭐 여러 가지 더 넣어줘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입력문.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느냐. 입력문에 입력하다 인풋이에요. 여기다가, 기업과 기관의 생성형 AI 활용. 업무 효율에 대한 전문가 견해 하시고요. 출력문은 예를 들어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에 뭐가 나오냐? 신문 칼럼으로 2000자를 써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는 비서예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답을 주면 그냥 이렇게 출력문에 뭐몇 자라는 얘기를 안 써주면요, 짧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도 2000자 써줘 그러면 그나마 좀 길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른쪽에 있는 또 화살표 눌러볼까요? 웹에서 찾아봅니다. 웹에서. 들어가서. 웹에 가서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다. 외국 자료를 가서 막 찾아왔어요. 외국 자료를요. 네. 아까는 그냥 있는 자료만 했지만 지금은 근거가 있게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그죠. 뭐라고 나와요? 위 칼럼은 딜로이트, 맥킨지, 뭐 세일즈포스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 채팅창에 8번 적으세요. 8번. 주공권표님, 아, 좋아요. 유인숙님, 이인숙님, 윤성환님, 또 차영원님, 김재현님. 네. 너무 쉽죠? 네. 제가 너무 쉬운 방법만 알려드려가지고 문제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직접 칼럼을 이제 진짜 타이핑을 치면서 막 칼럼을 읽어봐야 되는데
저는 너무, 너무 빨리 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프롬프트 잘 배우시고, 신문기사 작성법 잘 배우시고, 그리고 칼럼을 써서 브랜드화 시켜서 뭐 명강사가 되시든 전문가가 되시든 되시기 바라기 위해서 오늘 특강을 통해서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칭찬을 한번 해요. 칭찬을요. 고마워. 고마워. 수고했어. 수고했어. 위의 내용을 칼럼니스트처럼 정리를 해서 칼럼니스트처럼 정리해서 조선일보 스타일로 조선일보 여러분 좋아하시면 그 신문 쓰셔도 돼요. 네, 한겨레 좋아한다? 한겨레만의 또 칼럼 스타일이 있어요. 조선일보만의 칼럼 스타일이 있어요. 고마워. 수고했어. 위의 내용을 칼럼니스트처럼 정리해서 그냥 칼럼니스트보다는 신문 칼럼니스트처럼 정리해서 조선일보 스타일 칼럼으로 이천자로 작성해줘. 이천자로 작성해줘. 네. 제목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멋지게 뽑아줘. 일단 말이에요. 고마워, 수고했어. 위의 내용을 신문 칼럼니스트처럼 정리해서 조선일보 스타일 칼럼으로 이천자로 작성해줘. 칼럼 제목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멋지게 뽑아줘. 라고 하고 또 화살표 누르는 거예요. 가요, 그러면. 끝내주죠? 네. 자, 그런데 칼럼에서는 이렇게 뭐 1, 2, 3, 4 이렇게 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를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GPT야. 이때는 또좀 혼을 내야 돼요. 네. GPT야. 이건 칼럼 형식이 아니야. 형식이 아니야. 다시 써줄래? 다시 써줄래? 신문 칼럼 형식으로 눌러주는 거야. 네. GPT야, 이건 칼럼 형식이 아니야. 다시 써줄래?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칼럼 스타일로 써줍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래도 또 다시 파일 내는 거예요. GPT야. 칼럼은 소제목이 없어야 하고 출처도 지워야 해. 지워야 해. 제대로 안 하면 끝난다. GPT야, 칼럼은 소제목이 없어야 하고 출처도 지워야 해. 제대로 안 하면 끝난다. 얘한테 하는 거예요. 비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없애줬죠? 중간에 소제목도 없애고 뭐 등등등등 없앴어요. 네. 그죠? 혼난다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써준 거야, 이렇게.
잘 쓰고 있죠, 이렇게. 네. 요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고마워, 뭐 잘못하면 너 혼난다 등등 하면 잘 써줘요. 근데 뭐예요? 이제 뭐뭐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GPT야. GPT야. 신문 기사체로 다시 써줄래? 네. GPT야, 신문 기사체로 다시 써줄래? 라고 하면 얘가 또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뭐 했다라고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이제 요거 바로 이제 신문사로 보내면 최재용 AI 칼럼이 되는 거예요. 자, 대박이다. 10번 적어서 10번. 대박이다, 10번. 불과 몇분 만에 GPT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썼다. 대박이다, 10번 적어서 10번. 10번. 네. 10번. 그쵸, 그쵸. 이제 성현주 님도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칼럼니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칼럼니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최원환 님, 그죠? 우리 그 이대훈님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칼럼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수진님은 교육 관련된 칼럼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차영호님은 어떤 칼럼을 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대하시고 나서 칼럼니스트로 데뷔하면서 전문성을 찾고요. 이 칼럼을 다쓴 다음에 칼럼 쓴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시면 돼요. 종이책으로 출판하시던 전자책으로 출판하시던 칼럼 한 10개 정도만 써놓으시면 책을 쓸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제들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더 내용도 적어서 단행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공저로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열심히 수업 들어주신 이인숙님, 제가 여기 마이크를 풀어드릴 테니까 네, 오늘 수강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재형 원장이 오늘 몇분 만에 칼럼 쓰는 걸 알려드렸어요, 완벽하게. 마이크 키고.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많이 놀랍습니다. 프롬프트를 하는 걸 진짜 몰라서 엄청 단순하게만 썼거든요. 어제 이신우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정말 뭐뭐 써줘, 뭐 이렇게 뭐 제가 지금 다른 강의도 그 대학교 학점은행에서 그거 과제를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칼럼 리스트처럼 써줄래? 이 글을?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알았다면 좀더 다양하고 멋있게 잘 글을 쓸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자책을 쓸 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자, 그러면 김진선 편집장님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칼럼니스트가 되고 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늦은 시간 월요일부터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